자, 버드 언더바 샘플을 더블 클릭했어요. 얘를 세이브 에즈에서 버드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까 그 영역 만드는 거 있죠? 드로우 AP DIV라는 거 있죠? 말이 길지 원래는 코드는 그냥 DIV 생기는 거예요. DIV.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줘요.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요, 일단은. 이미지가 여기 교재되어 있죠? 아, 근데 교재에서 보면은요. 교재에 221쪽에 2번에 보면은요. LTWH 있잖아요. 그거 해주라니까 해줄까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드래그해서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를 바꿔야 돼요. 350px, 100px 이렇게 타자치면 되죠, 뭐. px를 빼먹으면 안 돼요. 300px, 225px. 그렇게 하고 안에 2-15번 이미지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는데요. 2-15인데 S 안 붙은 거. S 붙은 건 스몰이라 작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 바꿀까 봐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도요. 이게요. 우리가 바꾸면요. 여기에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P DIV 3인데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할까요? IM 이미지 준말이에요. IMG1이라고 할까요? IMG1. 이미지 준말로 IMG1.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IMG1이 되면 여기에도 똑같이 IMG1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응,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여기 테두리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실래요? 여기, 요쪽에 테두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하면은, 뭐, 에러 안 나죠? 컨트롤 C. 컨트롤 C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요쪽 부분. 그죠? 요쪽 부분 한번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V 하면은 이런 거 뜨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OK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2번이 떴죠? 그죠? 응, 2번이 떴어요. Z 인덱스는 우리가 복사 붙이기 하니까 계속 111 나올 텐데 그냥 괜찮아요. 큰 상관없어요. 내비두시고요. 또, 빈바탕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또 다시 한번 더, 컨트롤 V. 그럼 또 생기죠? 그러면 그냥 또 OK 하면, 이게 또 생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게 몇개 생겨야 돼? 5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IMG1에서 5까지 되게, 컨트롤 V, OK, 컨트롤 V, OK 하면, 계속, 여기가 1부터 5까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겹쳐서 5개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5개가 겹쳐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하세요. 2번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만 2번을 클릭하면 얘는 진짜 2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2번을 클릭했을 때
요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다시 한번 해줘봐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이미지 선택이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미지 속성이 또 밑에 뜨죠. 예, 이미지 속성이 밑에 뜨는데 걔가 지금 15번이잖아, 이름이요. 근데 16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6으로 바꾸면 엔터 딱 칠까? 그럼 16이 되죠. 그래서 지금 IMG 1에는 15번 이미지, 여기는 16번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IMG 3번을 클릭해서 17번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3번 클릭해서 이미지를 눌러야죠? 이미지를 눌러서 17로, 17 엔터. 그래서 이제 여기 5번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15, 16, 17, 18, 19번 이미지가. 그죠? 15, 16, 17, 18, 19.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요. 일단 눈을 다 끌까? 처음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눈이 다 꺼지죠. 아니, 이렇게, 안 돼요? 아, 빈 바탕 클릭. 빈 바탕 클릭 안 하니까 안 꺼지네. 눈을 다 끄고요. 빈 바탕 클릭해야 진짜 꺼져요. 아니면 안 꺼져. 그 다음에는 드래그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드래그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밑에. 밑에 썸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24쪽에 LTWH에 그거를 써주세요. 그래서 160px, 350px, 680px, 이게 픽셀의 준말이에요. 90px. 그렇게 해서 안에 이미지 하나씩 넣는데요. 이번에 S 붙은 거예요. 15부터 10, 19까지인데 S 붙은 거를 그 넣으면 돼요. 그래서 15S 오케이 하고 여기도 오케이 하고 한 칸을 띌까요? 옆에 누르고 한칸 띄고. 그죠? 난 귀찮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번호만 바꾸면 되니까. 저 복사 붙이기 해서 번호 바꿀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15, 16, 17, 18, 19번. 약간 사이즈 안 맞는데? 나 사이즈도 좀 바꿔야 되겠다. 얘네대로 하니까 조금 안 맞아. 사이즈도 바꿔주고요. 그러면 F12번 하면 일단은 안 보일, 이렇게 될 거라. 누를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안 보이다. 썸네일 이미지니까. 안 보이다가 누르면 나타나는 건데. 약간 더 내릴까? 약간 더 내려야 되겠다. 일부러 제가 좀 내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작은 새를 클릭을 하면 큰 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새를 일단 클릭을 할게요. 작은 새를 클릭을 하고 큰 새가 IMG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새를 클릭을 하고 IMG 1이 쇼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태그 인스펙터에서 여기 behavior 여기 되어 있을 때 더하기 표시 있죠? 이게 이제 add behavior인데 자, 작은 이미지 클릭하고 태그 인스펙터에서 behavior에서 더하기 표시가 add behavior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클릭을 해서 show hide element에서 img 1번 show 이게 그다음에 롤오버로 할 거면은 롤오버로 할 거라면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클릭할 때 보이게 할 거라면 img 2번 hide, img 3번 hide, img 4번 hide, img 5번 hide를 해줘야 돼요. 예, 클릭. 왜냐하면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hide를 일단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img 1번만 show, 그다음에 2, 3, 4, 5번은 누르고 hide, 누르고 hide 쭉 해주는 거죠. 예, 그래야 겹쳐가지고 안 보일까봐 나중에. 그리고 OK를 눌러서 여기를 온클릭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img 2번만 show죠. 그리고 1, 1, 3, 4, 5는 hide죠. 네, 하겠습니다. 1번 hide, 2번 show, 3번 hide, 4번 hide, 5번 hide. 오케이. 그래서 온클릭으로 바꿔줘요. 3번도 온클릭으로 1번 하이드, 2번 하이드, 3번 쇼, 4번 하이드, 5번 하이드, 오케이. 온클릭.